지난달 6월 대한민국 해군이 하와이로 출동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림팩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가상의 적국에 대응하고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을 이뤄서 공동 대처하는 해상 종합 기동 훈련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 림팩 훈련에 199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일종의 경연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전투함과 잠수함 등이 참가하는데요. 1998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장보고 원급 잠수함과 초계기 P3 오라이언을 출전시켰고요. 2000년대부터는 헬기를 실은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인 을지문덕함이 투입돼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2004년 림팩에는 4,400톤급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이 첫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해 림팩 훈련에서 충무공 이순신함은 SM-2 유도탄으로 공중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켜서 우수한 함대공 방공 능력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림팩에는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 톤원 1급 잠수함 이범석함, 상륙함인 천자봉함 등을 파견했습니다. 이 중 압도적인 크기로 우리의 이목을 끄는 함적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테크노트의 주제, 한국형 구축함입니다.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배를 지칭하는 단어를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함정은 크게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나뉘고, 수상함은 다시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전투함과 자원을 수송하는 등 후방에서 전투를 지원하는 지원함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투함 중에서 전장에서 가장 앞머리에 서는 대장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구축함입니다. 이 구축함은 적의 주력 함정과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볼 수 있는 중대형 함정을 뜻합니다. 구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세력 따위를 몰아서 쫓아냄인데요. 자국 해상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함정과 잠수함을 공격해서 쫓아내는 것이 임무인 거죠. 대함, 대잠, 대공, 대지, 대탄도탄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우두머리 선박인 겁니다. 그렇다면 구축함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1978년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추진 중에 국산 구축함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해군은 1,8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을 건조하는 프로젝트인 율곡 571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업이 한국형 구축함 사업 KDX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KDX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됐습니다. 1단계는 3,200톤급 광개토 대왕함 등 세척의 구축함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KDX 1단계에 만들어진 광개토 대왕함은 우리나라의 첫 국산 구축함으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998년에 최종적으로 해군에 인도된 광개토 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본격적으로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데 의미가 있죠. 지금도 광개토 대왕함은 국산 구축함 1호라는 칭호를 달고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으로 바다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볼까요? KDX 1단계보다 성능을 향상시킨 2단계의 1번함 충무공 이순신함의 등장입니다. 2003년에 건조된 충무공 이순신함은 대한민국 최초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구축함이죠. 전자파, 적외선, 소음 등이 거의 적에게 잘 탐지되지 않고 상대의 생화학 공격으로부터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그대로 딴 이 구축함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첫 승을 거둔 승전지이자 지금의 한화오션이 위치한 경남 거제 옥포만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KDX 3단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비롯해서 율곡이이함 등 세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지스함, 미니 이지스함, 한국형 이지스함 등 정확히 그 명칭은 과연 뭘 뜻하는 걸까요? 이지스 시스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투체계의 일종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방공 목적의 전투체계인데요. 적 무기에 대한 탐지와 추적, 조준이 모두 통합된 전투체계를 말합니다. 이지스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사용하는 방패에서 따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메두사의 머리가 그려진 바로 그 방패입니다.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방패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지스는 고성능 대공 레이더와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이용해서 적의 미사일 또 항공기 등 비행무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보통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공기 등의 표적 1000개를 동시에 찾아내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2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지스 시스템은 이처럼 우수한 그리고 정확한 탐지거리를 자랑합니다. 적의 무기를 탐지하기 위해 탑재된 스파이원 레이더의 고출력 S밴드 저주파 주파수를 사용해서 목표물을 탐지하죠. 여기서 잠깐 스파이원 레이더를 들여다볼까요? 스파이원 레이더는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계식 레이더는 빙빙 돌면서 레이더파, 빔이라고 할게요. 이 빔을 쏜 다음에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를 감지해서 적의 위치와 거리를 계산하죠. 그런데 위상 배열 레이더는 이 빙빙 도는 기계 장치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작은 소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레이더를 이루고 빔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빙빙 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레이더를 돌리는 기계 장치가 필요 없으니까 더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전파의 위상을 변경해서 레이더파, 즉 빔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건데요. 기계식 회전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게 넓은 범위의 스캔이 가능하죠. 또 특정 방향으로 몇 개의 빔을 집중해서 여러 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도 나머지 방향을 동시에 스캔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진 위상 배열 레이더, 스파이원 레이더를 함교의 각 사방에 배치하면 360도 전방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탐지 능력 덕분에 함정용 전투 체계 중에 현재로선 유일하게 탄도미사일 방어망 중 외기권 방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율곡이함에 세계 최초로 적용된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공법이 있다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이지스함을 만들 때 외형을 모두 만든 뒤에 선체를 뚫어서 이지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예민한 데다가 자칫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건조 단계의 맨 마지막에 선체에 구멍을 뚫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블록 단계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는 블루스카이 로드아웃 공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블루스카이 로드아웃 공법은 선체를 훼손하지 않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공정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건조와 설비 설치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료 예상 기간도 훨씬 앞당길 수 있었다고요. 선체 훼손 없이 전투 체계를 탑재했기 때문에 물속에서의 방사 소음도 훨씬 적다고 하죠. 율곡이함 건조 이후에 제작된 전 세계의 이지스함들은 블루스카이 로드아웃 공법을 쭉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이처럼 방산에서도 기술적으로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질 차세대 구축함, 미래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형 구축함 사업 KDX에 이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발 사업 KDDX도 진행 예정이라고 하죠. 또 KDDX가 주목받는 이유는 순수 국내 기술을 더욱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함대 방공체계를 비롯해서 선체, 전투체계, 레이더 등 함정의 주요 구성품들을 국내 기술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형의 변화 그리고 무장체계도 더욱 다양해질 예정이고요. 함정의 스텔스 능력을 높여주는 신개념 통합 마스트 기술을 적용할 거라고 하죠. 통합 마스트는 함정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들, 예를 들면 앞서 말했던 위상배열 레이더라든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또 전자전 장비, 통신 안테나를 함정 마스트에 통합한 장비를 말합니다. KDDX에 탑재될 다기능 레이더는 듀얼밴드 다기능 레이더라고 합니다. 한 개의 플랫폼에서 동시 운영되는 교전용 레이더인데요. 장거리 대공 표적과 탄도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S밴드 레이더와 단거리 대공 해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X밴드 레이더 두 개가 동시에 장착됩니다. X밴드 레이더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전투기 KF-21에도 들어갈 A4 레이더와 동일한 레이더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 레이더 기술의 일종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지스 시스템의 스파이원 레이더인 수동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뛰어넘는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정들은 디젤로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체계가 이루어졌다면 미래의 구축함은 전전기 추진체계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로 작동하니까 군사작전 중에 고속으로 기동이 가능하고요. 친환경적인 데다가 낮은 소음과 진동으로 수중 방사 소음을 저감할 수 있어서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함정들은 전기 추진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죠. 전전기 기술 자체는 한화오션이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3에서 이미 적용된 시스템인데요. 이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의 7,000톤급 KDDX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앞서 말한 요소들은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KDDX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KDDX는 선체, 전투체계, 레이더를 비롯해서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질 최초의 올 국산 구축함입니다.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릴 차세대 구축함은 2030년까지 총 6척이 건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산화를 높인 만큼 함정에 탑재된 방산 기술의 자립도도 높아지고 또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에 장착된 기술의 수출 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은 해상 방위와 전투 체계를 구축하는 방산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KDDX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구축함이 무사히 개발돼서 국내 방산 산업의 성장 동력이자 해상 강국으로 이어지는 발판으로 바다를 수호하는 21세기판 거북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